자, 오늘은 산들이가 전자레인지로 누룽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전자레인지 밑에 판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접시 같은 거 올리기 위한 판인데 여기다 바로 그냥 밥을 넣고 누룽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이 3분의 2 공기 정도 되는데요. 이 밥을 이렇게 그냥 전자레인지 안에 판 위에다 놓고 최대한 얇게 펼쳐줄 건데요. 네, 이때 이거를 눌러서 누룽지를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누룽지 먹을 때 씹히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들이는 그냥 꼭꼭 누르진 않고 이렇게 살짝살짝 펴서 한번 누룽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얇게 이렇게 물을 좀 묻혀가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죠? 빈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납작하게 펼쳐서 하시면 되는데요. 두꺼운 게 좋으시면은 좀 두껍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얇은 게 좋으면은 이렇게 눌러서 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이 두께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전자레인지를 한번 가져가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쳐놓은 누룽지를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그냥 이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이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전자레인지 파워를 약에다 넣냐, 중에다 넣냐, 강에다 넣냐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약에다 넣으실 때는 한 15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강에다 넣으시면 10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요. 노릇노릇 참 고소하게 생겼죠? 산들이는 지금 이거를 강에다 넣고 10분 정도 돌린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고 약에다 넣을 때는 조금 더 돌려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한번 꺼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서 받침을 하나 놓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그냥 우리 후라이팬 하는 거 있죠? 얘로 이렇게 슬슬슬 해주시면 바로 띄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리고 열은 뒤집어 볼게요. 와, 위아래가 다 이렇게 잘된게 보이시죠? 자, 이게 이리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산들이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후라이팬 없이 누룽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0분이면 이렇게 노릇노릇 누룽지를 만들어 드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산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